십니까 지난 주에 이어서 어, 조로아스터교가 성경의 가르침들을 모방하는 일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 그들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성경 종교의 이야기들과 이란 고원에서 전해진 신비한 이야기들 사이에 눈에 띄게 유사한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매우 놀라워합니다. 자이 역사 저술가들은 조로아스터에 대한 사실들의 그 의견이 서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는 조로아스트도 다른 몇몇 세계적 종교 협장, 협작, 협작군들처럼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다니엘에게 주어진 여러 이상을, 어, 모조한 인물로 과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에 큰 흥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어, 박식한 프리데옥스는 이 다니엘의 수화에 있던 조로아스터의 활동에 관하여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 종교의 신비적 인물을 피상적으로만 다루고 있는 저술가들의 이론들에 관해서 논의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양학자들은 만장일치로 오직 한 사람의 조로아스트만 존재했다는 데 동의한다. 그가 번성하던 시절은 다리우스 히스타에스페스가 페르시아 왕으로 있던 때였다. 따라서 이 협작군은 다니엘의 밑에서 그를 섬겼음이 틀림없다. 또한 의심할 바 없이 이 교활한 인물은 그 위대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제국의 높고 고귀한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는 스스로 거짓 선지자가 되고자 깨어했을 것이다. 이 가르침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는 유대교의 경전들의 정통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는 그 모든 가르침이 그 경전들로부터 취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교활한 협작군이 한 일은 단지 이 가르침들을 메디아와 베르시아의옛 종교로 그 외양을 입혀서 그 종교에 접목시킨 것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동양학자 이에 e. 고든 씨는 다음의 기술을 통해서 위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언들을 읽음에 우리는 다니엘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이 같은 시대에 함께 자랐으며 또한 그들 모두 같은 시기에 선지자로서 예언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조르아스트와 다니엘 간의 만남의 가능성을 더욱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현인인 조르아스트가 포로시대의 또 다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만났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주목하기 바란다 라고 기록하면서 기원전 5세기에 에스겔은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진 두로와의 대상 무역에 관하여 아주 놀라운 기술을 하였다. 이 시대는 공자 그리고 라오치 고타마 부처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페르시아의 협작군이 전설적 인물이었다는 가설을 옹호하는 역사가들에게 주는 대답으로, 가톨릭 백과사전은 조로아스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트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더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의 삶에 대한 기록 중 많은 부분이 부처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설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가 신화 같은 존재라고 하는 몇몇 학자들의 견해는 그릇된 것임이 이미 증명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상들과 조로아스트의 꿈들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을 근거로 들면서 현대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몇몇 성경 주석가들은 다니엘이 자신의 이상들을 페르시아의 선지자의 것들로부터 뺏겼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른 저술가 중에는 조로아스트를 다니엘로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저술가, 저술가들은 이두 사람이 같은 배경에서 살았으며 따라서 구약 성경의 진리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조로아스트교에서 온 것이거나 아니면 조로아스트가 자신의 가르침들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다니엘이 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음의 교리들이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에도 나오,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유일하시며 무상하신 하나님, 메시아의 강림, 그리고 천사들의 존재와 그들의 가시적인 출현,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책이라고 불리는 신성한 책들을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조로아스터에 의해서 구성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에 관한 규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규례와 같은 것입니다. 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는 명령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대제사장을 한 사람 세우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또한 요셉과 모세와 솔로몬에 대한 응급도 있습니다. 조로, 이 조로아스터 또한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를 정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가시적인 영광의 빛세키나를 보유하고 있던 것처럼 조로아스터는 자신의 사제들에게 태양과 불의 신전에 있는 신성한 불에서 자신들의 최고 신의 임재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조라스트는 또한 유대의, 대제, 유대의 제사장 제도와 유사한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큰 불의 신전들에서는 제사장들이 번갈아 가며 하루에 24시간 동안 신성한 불을 지키며 거기에 뗄감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일랜드와 로마에서는 이교 시절에 영원히 처녀로 남아 있기로 맹세한 여자들이 수세기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타던 신전, 그 신전의 신성한 불을 지켜왔습니다 어, 조로아스트는 자신의 종교에 화려한 외양과 색상을 가미했습니다 어, 제사장들은 흰색의 긴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봉우리가 있는 큰 모자를 쓰고 그들은 성회로 모이도록 지정된 날에는 행렬을 지어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의식들을 인상깊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예식들을 행하는 날들에는 어, 신에게 바치는 어, 술인 신주가 땅에 부어졌고 어, 신성시되는 노래들이 불려졌으며 그리고 조로아스터의 신성한 말들 중에 일부가 낭독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받았고 또한 상당한 양의 기부 재산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에, 구약 성경의 계시들은 사미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아, 이것처럼 조라스트도 사미일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조라스트는 사미일체의 가치를 회수하는 귀기한 유사품을 만들어서 자기식의 사미일체로 공표하였습니다. 그는 하늘 계급 체계의 꼭대기에 지혜의 영인 오르마즈드 혹은 이제 아우라마즈다라고도 하기도 하죠. 오르마즈드와 최고의 악령인 아흐리만을 두었습니다. 이 아흐리만은 끝없는 밤의 나락 속에 거하고 있는 어둠의 신의 맞상대를 하면서 그와 공존하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자, 조로아스터는 빛의 신인 미트라를 아주 두드러진 방법으로 이두이과 관련을 시켰습니다. 미트라는 태양이며 또한 동시에 태양 숭배의 화신이었습니다. 태양이 하늘과 이제 하늘이나 땅에 있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중간 지점에 매달려서 흔들리는 것처럼 미트라도 또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미트라교가 로마 제국을 온통 뒤덮고 있을 때 미트라는 죄인들의 옹호자이고 죽음 이후의 동료이며 그리고 영원 영혼, 영원을 하늘들의 하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그렇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아와 에스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조로아스트 종파의 지배력에 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이 같은 종교가 기독교가 숨이 막혀 죽을 정도가 될 때까지 태양신이 미트라를 보급하는 일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지방, 도, 우리나라를 말하면 도죠. 도들을 하나씩 사로잡아갔습니다. 자, 미트라에 대한 숭배는 매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미트라 신전들이 프랑스 남부로부터 라인강을 따라서 게르만 부족들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게르만족이 거하는 지역들이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지역들보다 미트라에게 더 많은 영광을 돌린 지역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미트라 신상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교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후에 교황 로마까지도 자신들의 원수였던 페르시아의 종교에 굴복하, 굴복하였다는 사실은 미트라교의 세력이 그처럼 강력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초창기의 기독교로서는 600년 동안이나 페르시아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종교를 상대로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박해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정신적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어, 조로아스터교의 외형과 가르침 중에 많은 부분이 어, 사도교회의 그것들과 같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반 기독교 종교는 어, 중보자 미트라 그리고 신실한 자들을 옹호하는 어, 이 땅에서의 그의 사명 그리고 그의 하늘로의 성천 그리고 그가 재정한 침례, 그리고 그의 재림과 그 이후의 모든 사물의 회복과 의인들의 영원한 통치 등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는 유사한 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늘어나서 그들의 대적과 맞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이두 종교가 각각 상대를 자신의 모조품으로 여겼습니다. 이 조로아스토교의 중심 사상은 태양 숭배 교류입니다. 어, 계절에 맞추어서 행성들과 별들을 숭배하는 의식을 준수하기 위해 조로아스토교는 옛 신화들에 나오는 전설들에 나타난 것보다 더 넓은 상상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만난 최악의 장애물은 어, 페르시아의 열광적인 신자들이 부여한 일요일을 종기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고대 종교들의 약점은 그들의 추종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그 창시자의 율법을 듣게 하는 일을 등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백성에게 이 일을 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역시 조라수스두교 또한 이 원칙을 등한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조라수스두교 종교는 7일 중 하루가 신성한 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종교는 매우 두드러, 두드러지게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태양의 날인 일요일이 성일로 정해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일요일 준수의 정신을 악양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은 당시에 알려졌던 다섯 행성이 해와 달과 더불어서 모두 신적인 존재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어, 일주일 중 하루씩 각각의 이 일곱 천체들에게 바쳐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일요일이 조로아스도교의 어, 신중인 신, 그들의 신중의 신이라고 믿는 미트라, 곧 태양에게 바쳐졌던 것입니다. 어, 타우르불륨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침례의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극도로 증오하던 미트라교의 의식들 중 하나였습니다. 자, 후보자는 격자세공으로 천정을 한 아래층에 벌거벗겨진 채 눕혀졌습니다. 그리고 위층에서는 황소를 죽인 후에 그 피를 그 격자세공을 통해서 아래층에 누워있는 후보자에게 똑똑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관의 관섭이 있었습니다. 미트라가 이러한 관습에 의해서 탄생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혐오스러운 관습은 수 세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희생 제물들에 더해서 기름이나 꿀 또는 이제 우유 등을 땅에 붓는 것과 같은 성체 복납도 시행되었습니다. 자 미트라교의 신자들은 일곱 단계로 되어 있는 어, 향상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매질를 당해야만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어, 이 미트라교가 무엇보다도 빠르고 강하게 로마 제국의 각 도들을 점령해 나갔음에 관하여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종교의 중심지며 발상지인 어, 고국 페르시아에서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선교자, 선교사들이 그 종교의 성체를 강습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방교회는 유럽에서는 서방교회의 교권에 의한 반대의 직면에서 있었고, 그리고 동방에서는 거의 강력한 적수인 조로아스트교를 맞상대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장애물은 그 교회가 극복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이 동방교회가 동쪽을 향해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방대한 계획을 하고 있던 이런 중요한 시기에 파파스라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 아래서 그 교회가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로아스트교가 어떻게 기독교를 모방하고 기독교와 유사하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조로아스트교의 사상이 로마 가톨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어, 또 다른 종교들 어, 불교와 힌두교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독교와의 대적으로 남아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모조를 행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동방의 이런 종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의 그 영향력을 이어받은 그런 종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고 볼때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욱더 흥미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이, 시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